네,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 그두 번째 도전이 다시 무산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양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현재 환경부 시범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오색마을을 비롯한 양양군 전역에서 2만 1,000명 넘게 서명하는 등 국민들의 유치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뒤 환경성과 정결성 등을 보완해 지난해 11월 재신청했습니다. 양양군의 두 번째 도전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차 부결되면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오색 로프웨이 사업 부결 이후 양양을 찾아가 봤다.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기대와 염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오색리. 가을철 관광 시즌을 맞아 관광객으로 한창 북적여야 할 때지만 오색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다. 지금 분노하죠. 이게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네. 기대하고 또 희망을 걸었었는데 네. 이거 지금 설악산 침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아니, 케이블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뭐 선거 때마다 네. 진짜 우리한테 약으로 써먹는 조건인가 싶은 네. 네. 아주 정말 불쾌감도 있고 네. 이거 너무나 실망이에요.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은 침체된 설악군의 경기 회복과 설악산 탐방로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추진돼 왔다. 오색리에서 관모능선까지 4.5km 구간에 10인승 곤돌라 41대를 운영하는 게 오색 로프웨이 사업의 골자. 그러나 환경훼손 우려로 두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됐다. 3만 군민의 심정은 그 낙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네. 총력을 기울여 해왔던 네. 사업인데 네. 이번에 재심의에서 또 이렇게 부결이 된 관계로 해서 지역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아, 지금 마음이 네. 너무 찹찹하고 네. 아, 충격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할 네. 그런 일손을 잡지 못하는 네. 그런 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1차 신청에서 상부 정류장과 대청봉의 직선 거리가 230m로 너무 가깝고 경제성 때문에 첫 고배를 마셨던 양양군. 이후 이적 거리를 1km로 조정했지만 두 번째도 부결됐다.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적 거리 1200m를 떨궈서 네. 완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체에 동물 네. 사냥 보호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설악산 일대에 네. 사냥이 이제 많이 늘어서 네. 전체가 사냥 보호 지역이 됐습니다. 네. 상부 정류장의 경관이 좋지 않고 로프웨이 설치 예정 노선에 멸종 위기 중 1급인 사냥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 오색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했던 양양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금 그 환경부가 만들어낸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을 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만든 검토 기준은 그 판단하기 나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 인식의 차이, 지자체와 환경부가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 때문에 좀 부결된 사유가 아닌가 싶고요. 환경부가 제시하는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거리나 규모, 위치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로 인해 보완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오색 로프웨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에 양양군에서 그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이 네. 설악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네.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 네. 노선 자체가. 예. 그래서 그쪽은 한 번도 지금까지 개방된 적이 없었고 그렇죠. 천연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의 핵심 지역이고 네. 설악산 사냥 최대 소식지 가운데 네.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상부정점 일대는 대청봉 눈잣나무 특별보호구의 경계부에 네. 위치해 있고 예. 또 전망대는 경계부에 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 가결이 됐다면 네. 우리나라 전국에 케이블카를 못 넣을 곳이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일본에는 28개 국립공원이 있으며 36개의 로프웨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0년도부터 논의되어 온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서 일본이 택한 방법은 생태에 중점을 두고 조화롭게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본 내 국립공원에서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대신 등산로의 불필요한 개발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통해 관광객 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마다 로프웨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배려해서 개발을 진행한 결과인 것이다. 観光によって、お客さんを集客して、国立公園に多くの人に来ていただこうっていう、観光の面が重視されてまして、ロープウェイやケーブルカー、また道路を開通するというときに、その観光の面が重視されたんですね。という、必要最小限の範囲で、ロープウェイや、ケーブルカーというのを作るということで、環境の面に配慮して、開発が進ん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설악산은단풍명소로청정자연환경으로변함없이많은사람들에게사랑받고있다개발과제한이는팽팽한양날의검이될수도있지만그속에서조화를통해상생할수있는합의점을모색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지않을까우리국민들은다시한번그재기도전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빠른시간내에이제그국민의뜻을모으고공청회를통해서다시한번그장소를몇개를한번좀모색을해서그중에최고좋은자리를한번전문가를통해서한번자리를다시찾아서세번째도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지난9월30일양양군은군청소회의실에서설악산오세로프웨이대책회의를열고3차추진에나서기로결정했다이달중으로추진방향을협의하고노선재검토를통해서더욱신중하게추진해나갈예정이다그러나환경단체는이것과는다른대안을제시하고있다설악산국립공원이가지고있는어떤그런문제들을심각히생각하고거기에케이블카를놓고싶지말것인지가아니라정말오색지역이가지고있는그마을로서의특징을살려나가는그리고느린관광으로서산골마을의특징을어떻게얘기하면힐링마을같은양양군이3차추진에나서고환경단체에서는자연보호를이유로반대의뜻을분명히하고있다양양군의수건사업이지만환경우선이라는정부의정책도쉽게변하지않을것이다내년에있을국립공원위원회3차도전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는이유다20년가까이지속되어온양양군의수건사업하지만여러가지또환경문제야참해결해야될문제들이좀있네요진짜네로프웨이설치의필요성은입증이됐지만환경적인가치도매우중요한가치잖아요개발과보존이라는두가지가치가잘조화롭게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